오상만입니다. 제 인생에서 짧지 않은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제가 반부패 국민연대라고 하는 지금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반부패 국민연대에서 국민신문부 국장으로 2년 2개월간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있는 김상현 국장님이 일하고 계신 바로 그 기구의 민간협력기구 바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문 이사장 그리고 이 김상현 국장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전화통화와 카톡을 나누었던 바로 그 회장 유아무개 그분과 카톡을 나누었던 그분하고 제가 같이 2년 2개월간 일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바로 그 직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알려진 것처럼 이분이 굉장히 많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하셨고 본인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가슴이 따뜻한 포청천이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들으셨겠지만 이 김상현 국장이 얼마큼 훌륭한 사람이었느냐면요. 고위공직자였죠. 3급에 해당했는데 사실은 법인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을 정도로 청렴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밥을 공무원이 3만원까지는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 3만원도 왜 이것을 얻어먹어야 하느냐 끝까지 반대했던 그러한 보기 드문 정말 청렴한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공무원이 듀얼백 사건과 관련한 자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승윤 부위원장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맞냐고 내부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지문 이사장과 그리고 민간협력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 민간 관계자에게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권익위를 칠타할 게 있으면 칠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카톡으로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기구를 왜 질타해달라고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새벽이고 밤이고 죽기 직전에 계속 그런 내용을 보내서 힘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바로 얼마 전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개헌이 굉장히 충격적인 폭로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가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의를 권익위에다가 하니까 좌천을 권익위에서 하면서 이 김상현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논의가 바로 이 김상현 국장이 목숨을 끊기 바로 전날 내부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보를 신장식 의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며칠 전 국회에서 있었던 폭로였던 겁니다. 유철은 권익위원장이 이 사실을 국회에서 부인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정승현 부위원장이 국회에 불출석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 부위원장이 국회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 등등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김상현 국장이 왜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여전히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 국장이 왜 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왜 최후의 순간까지 대한민국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목숨을 끊었는지 우리가 끝까지 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옳죠! 여러분, 지금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김상현 국장의 영정을 여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의롭게 투쟁하고 있는 것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들레가 지난번 이태원 참사에서 숨져간 이름 없이 숨져간 그분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그 억울한 죽음의 이름을 밝혔듯 김상현 국장의 이름을 얼굴을 공개도 하지 않고 사라질 뻔했는데 이렇게 김상현 국장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주고 이렇게 추모해주는 것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상현 국장이 이렇게 사실은 권익위 내부에서 끝까지 싸웠다는 것 그리고 그 싸우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리고 외롭게 목숨을 끊었다는 것 더 세상에 알려야 되고요.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